뉴스가 주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협치가 기묘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수원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중견업체 3곳이 이번 달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조미김을 만드는 재료인 원초 가격이 50% 이상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역 승강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와 무궁화호가 부딪혀 KTX 승객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레일은 기관사 실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독서 실태조사 실시 이후 최저치로 책을 못 읽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